이거 한번 강의 갈게요 여러분들.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요새 강의 안 해줬으니까. 요새 메탈리 빌드가 이게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도 좀 업그레이드 많이 됐거든요. 요새 레더 몇 가지 가능하냐고요? 19까지 가능합니다. 레더 나오는 12에 서치 가면 좋아요. 로봇을 가스 짓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열심히 찍으면서 할 게 많이 없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가스 하나씩 넣어주시고 배럭 찌는 걸로 서플.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SCV가 대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와야 돼. 다시 앞마당으로, 오케이? 다시 앞마당으로, 앞마당으로 복귀해주세요, SCV. 그 가스를 88부터 한 마리씩 빼가지고 다 빼주세요, 이 빌드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꺾어서 가까운 방향, 또 반대쪽으로. 이러면 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좀 꿀팁이에요, 이거. 그래서 도면 이렇게 서치 차단해주면서 자 3시에 있죠. 그래서 마리 이제 한 마리 취소해주시고 노스포 3회신가 노스포 3회신가 그리고 20의 커맨드 지우 준비. 이제 20 정도의 인구수 자 이제 커맨드 바로 지워주시고 커맨드 짓자마자 SCV 좀 넣어주세요. 다시 가스에 여기서 선택하는 거야. 여기서 벌처를 난 좀 공격적으로 쓰고 싶다. 서플. 근데 나는 벌처 한두 마리만 찍고 골리앗 빠르게 가고 싶다. 그럼 아머리 먼저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서플 먼저 할지 아머리 먼저 할지. 이제 저는 일단 벌처 위주로 하는 거. 여러분들 벌처 많이 찍는 빌드를 선택했어요 일단. 이게 좀 안전하긴 해요. 찌를 수 있어서 물구수가 살짝 막혔죠. 살짝 불편한 감이 있어요 막혀서. 근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앞마당으로 내려가면서 뭘 확인하냐. 내려가는 거 확인해야. 이러면 살짝 실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좀 커요. 저렇게 맞으면 또 찌르기 3벌처 때 찔러야 되는데 못 찔러가지고. 자 빨리 데리고 와서 치료해줘야 돼요. 바로 에드온 달아주시고 앞마당 ACB는 7, 8마리 내려주시면 돼요. 출발.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방어. 오케이. 바로 찔러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드론 위주로. 네, 원버천 살리세요. 여기서 이제 살리시면 좋고 다 죽어도 되긴 해요. 이럴 때 한번 찔러보고 아니면 아예 안 찔러도 돼요 벌처로. 근데 대충 이제 스파이어 타이밍이나 이런 거 볼 수 있어서 찌르면 괜찮아요. 찔러주면 여기서 이제 계속 골리앗 찍으면서 3회시잖아요 원래 여기서 2회시다 그럼 여기서 엠베야. 근데 3회시면 여기서 팩토리. 오케이? 3회시면 여기서 골리앗 찍으면서 한 인구수 40 넘어갈 때쯤에 딱 엠베 치는 타이밍이 있는데 한 5분 30초쯤에 엠베 보통 올라가는 그때 팩토리에요. 3회시면 2회시면 그때 엠베. 그 3회시면 3팩 엠베 해주시면 돼요. 3팩 엠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라는 거?
요새 이상한 컨셉에 좀 이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RCB는 신이 안 되고요. 자, 골리앗을 두 마리씩 이런 식으로 나눠주세요. 초반에는 일단. 그리고 3매실 때는 터렛을 많이 박을 필요 없어요. 앞마당 분지나 두 개씩만 지으면 돼요. 너무 무리해서 박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팩 이제 됐다 싶으면 밖에 가스 지어주시고요. 자, 상당히도 터렛 안전해서 방업이 근데 거의 다 돼갔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제 압박을 출발해야 돼요. 때려는 거 이제 한번 맞고 털에 문제 있게 지어놨으니까. 무빙 어때? 여기서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 여기서 타이밍을 가면서 나는 스타포트를 올릴 거다 그러면 운영이야. 근데 여기서 일단 공업부터 누르고 스타포트 안 올리고 나는 5팩 늘릴래 그럼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선택이야. 이제 여기서 근데 이 3팩이 원래 없었던 개념이거든요. 여기 돼있고 방어 때 이제 한번 나가주면서 방어 때 이거 엄청 센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나는 5팩 이렇게 올려. 그럼 이거 타이밍이야 이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타포트가 올라가 그럼 운영하면 돼요. 2로 가면서 멀티 먹으면서 벌쳐 쓰면서. 자, 홀드턴이 좋아요. 골리앗은 홀드턴이 반응 빨라요. 급박할 때는 어택 탑콘도 괜찮고. 자, 이제 오펠 아카데미. 3시를 먹었나고 보자. 자, 탱크를 한 마리씩 이제 추가해주세요. 탱크를 약간 공이라 누르고 조금 있다가 바로 추가해주시면 돼요. 한 마리씩. 멀티 먹었을 거야. 상관없어. 이빌드 할 거면, 타이밍 할 거면. 그리고 타이밍을 했다, 내가. 그 200력을 소모해도 되는데, 방금처럼 소모가 잘 되잖아? 그럼 그냥 되돌려와도 돼요. 그럼 못 막아. 되돌려오면 돼, 이렇게. 빼가지고. 그래서? 쳐야죠. 그리고 스캔은 달아주시고요. 스탑노커 데뷔용이에요. 조금씩 맞춤으로 스탑노커를 하는 때문에. 자, 공이라 타이밍 이렇게 남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시즌 모드 바로 눌러주세요. 스탱에서. 이렇게? 공이라 타이밍을 봐야 돼. 공방이라 타이밍을 잴 건데, 요 정도쯤에. 항상 한 75% 정도 됐을 때, 시즈모드 눌러준다는 개념. 그게 뭐 2탱일 수도 있고 3탱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엄청 큰 탱크가 아니라서. 자, 그리고 탱크를 후속도 눌러주고 포인트가 있어. 여기서 이게 중요 포인트가 있어. 여기서 굉장히 중요 포인트인데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 그냥 가세요. 지금 랠리를 언덕 위로 바꿔야 돼. 오케이? 얘는 언덕 위 빈집에 올 거 대비하는 거야. 어? 랠리를 본진 언덕 위로 이렇게 바꾸세요. 올라오다가 그나마 막을 수 있게. 자, 돈이 남죠? 그럼 가면서 컴퓨터 하나 찍고. 돈 안 남으면 뭐 안 찍어도 되고. 그리고 스캔을 잠깐 꽉 찍어보고. 시즈모드 될 거야. 근데 골리앗이 많잖아. 근데 이렇게 탱크점사 하잖아? 그럼 이제 들어가면 돼. 이 말은. 자, 이제 들어가면 돼. 덩크니 몇 개, 한 3개 있어도 그냥 들어가도 돼요, 이럴 때는. 왜냐면, 스타일이 그만큼 많이 아파, 지금.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문제 생각이. 이러면서, 공방 1업인데, 이제 좀 병력에 집중해야 돼. 스타포트 올리지 말고, 이럴 때는. 근데 이 빌드를, 굉장히, 레드에서도 많이,
박스로 치시더라고. 2100점인데도 내 적으로 좀 빡세더라고. 근데 그 3팩이 되게 중요해요. 3팩까지는 무조건 잘 올려야 되고, 그 3팩에서 거기서 이제 선택이야. 3팩인데 난 타이밍을 할 거다, 이렇게 방금처럼 하는 거고, 아 3팩인데 좀 애매하다, 그럴 때는 바로 그냥 좀 선회해서 스탑부터 올리고 벌쳐 쓰시면 괜찮아요. 당분간은 이 빌드가 좀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